네, 이지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27거래일째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 한 12분, 15분 전에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3시 넘어서 나올 줄 알고 이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 위주로 멘트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 흐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TSMC 실적은 YOY 기준으로는 컨센서스와 가이던스를 상회했고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분봉상으로 반등 시도에 나서면서 네, 지금 낙폭이 살짝 지금 저점보다는 줄어든 모습입니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왔고 외국인 기관 여전히 외국인 쪽은 코스피에서 여전히 매도 쪽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지금 마감까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기관 동반 매도 4일째고요. 플러스권 들어왔다가 2시 넘어서 다시 마이너스권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등락이 계속 좀 있는 날입니다. 먼저 반도체 말하기 전에 이제 원전 쪽 이야기 먼저 해드릴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빅테크가 원전 쪽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콘스틸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구글과 아마존이 이번 주에 연달아서 SMR 기업과 손을 잡기로 했다라고 소식을 전했죠. 구글이 10월 14일 날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 체결했고 어제 아마존이 도미니언 에너지와 함께 SMR 개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미국 노스트웨스트하고도 손을 잡고 X에너지하고도 손을 잡았는데 이 X에너지의 일부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SMR 장점은 뭐 건설이 용이하고 저렴하다. 근데 단점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지금보다 먼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음 한번 보시면 이틀 동안 15%나 급등을 했는데 대신증권에서 그랬죠. 대부분 SMR 프로젝트는 2030년에서 2032년 상용화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뭐 6년, 8년 뒤인데 이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빨리 밸류를 끌어당겨서 주가 반영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마존 말고도 다수의 글로벌 SMR 업체랑 지금 수주를 따오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62대의 SMR 모듈 수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단 지금 이슈도 살아있고 수주 소식도 좀 낭보가 들려올 수 있으니 목표 주가 26,000원 잡았고요. 이게 전고점 돌파하는 라인입니다. 만약에 목표 주가까지 업사이드 열려있다면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구간이고요. 오늘 또 일진전기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신공장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이게 12월까지 한 두 달이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실적 부진할 수 있어도 이 12월부터 가동 시작하면서 매출 성장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출 성장세 찍힐 전망이고 지금 수주 잔고도 2조 원 넘게 찍혀 있는데 여기 다 60%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주다.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했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오늘 가장 이제 주목도가 높았던 테마가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이었습니다. 서전기전이 장중 상한가 터치했다가 상한가 풀렸고요. 일진전기도 장중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전 이슈는 조금 길게 보셔야 되는 만큼 뭐 체코 원전 이슈라든지 동유럽 쪽에 대한 수주 이야기까지 계속 팔로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시세 한번 체크하시죠. 자, 현재 서전기전이 장중에 상한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뺐습니다. 24%대 상승률까지 좀 밀려났고요. BHI와 우진엔텍이 두 자릿대 상승으로 오전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장중 10% 가까운 급등이었는데 그래도 오전에 탄력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이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 차례 더 지켜보시죠. 자, 이제 TSMC 실적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순이익이 93억 1천만 달러일 것이다. 전 분기 대비 42% 올라갈 전망이다 라고 써놨는데 일단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31.2%가 나왔습니다. 42%보다는 10% 정도 밀려있죠. 다만 YOY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총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률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YOY 기준으로 지금 반도체의 움직임이 나올지 QOQ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기준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올해 투자 규모 계획인데요.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갈 때 투자 규모를 300억 달러대로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200억 달러였는데 이 투자 규모, 캐펙스도 다시 이번 분기에 더 늘어나느냐 이 부분도 아직 내용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내용 나오는 대로 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사 계속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뭐 관련해서 뭐 TSMC 관련해서 오늘 나온 기사들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에서 엔비디아와 TSMC 간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 지금 생산이 뭐 늦어지고 있는 게 TSMC 너네가 잘못해서다. TSMC는 아니다. 너네가 잘못됐는데 생산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약간 좀 균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파운드리 쪽으로 삼성전자가 수혜 받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속적인 그 이야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원가 목맨 전문 경영인 그리고 기술 집착한 공학 박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전문 경영인은 인텔 이야기고요. 공학 박사는 TSMC 이야기입니다. 인텔은 그동안 단기 성과에 목을 매거나 R&D보다는 조금 더 숫자에 중점적인 경영을 해왔고 재무에 의존을 했다. 기술 혁신 등한시했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TSMC는 경영이 아니라 기술 쪽에 초점을 맞췄다. 오직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고 뭐 GPU, AI 측 경쟁력 끌어올리고 공학 박사 CEO가 맹활약을 하고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인텔이 더 우위를 차지했다가 점점 기술 개발에 따라서 인텔이 꺾이고 TSMC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X자의 매출 성장이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그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인텔은 좀 삼성전자 전자랑 비슷하고 TSMC는 SK 하이닉스랑 비슷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 반도체 안에 혁신 개발을 싹 뭐 지원팀을 싹 갈아엎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든지 새롭게 본인 자회사의 그 장비 드리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또 장비 철을 저와 손을 맺어서 뭐 기술 혁신을 이뤄낸다든지 이런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삼성전자에게는.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거 한번 준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주 보기 전에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결국 승기는 하이닉스가 잡을까? 흥국증권 쪽에서 SK 하이닉스 기술 리더십 지속할 거다라고 오늘 리포트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HBM3E 올해 12월부터 양산한다고 했는데 벌써 HBM4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단도 지금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HBM4나 HBM3 이 16단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목표 주가 25만 원 상향했고요. 문 부사장이 HBM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TC본더를 쓰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 정맥이겠는데 그 HBM3 통과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설이 나오면서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주가가 급락했고요. 한미 반도체는 반대로 좋은 실적을 냈고 또 TC본더 쪽에서 여전히 독점적인 권위를 유지하겠구나라는 전망 때문에 장중에 3%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앞으로 이야기 계속 나올 텐데 관련주들 정리해봤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지금 TSMC 실적 나오고 나서 에이징랜드 지금 그 디자인하우스 쪽이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12%대 급등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제가 오늘 장중 3% 상승이라고 했는데 TSMC 실적 나오면서 분봉상으로 상승 흐름 더 나옵니다. 6% 안팎의 시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로스 테크놀로지 미래 반도체 상승불 켜고 있네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